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상실해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현실성이라는 것은 극사실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대변을 했고요. 캔버스의 한 화면 안에서 속박된 현실과 자아의 실현이 충돌을 이루는 겁니다. 그 충돌을 이뤄냄으로써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현대인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자아의 불확실성, 그 당시에 직면을 해 있던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지을 수 있는 표정에 집중을 함으로써 내적인 리얼리티가 더 강하게 결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현대인들의 모습을 함축적인 메시지와 함께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. 직접 그림을 대했을 때 회화적인 면모가 더 강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것은 저에게 그리고 싶은 대상인 것이고 그것을 현대인의 문제와 어우러지게 재구성하는 게 제 과제인 것이죠. 잘 연출된 사진이라든가 거장의 작품, 풍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제가 다루는 게 현대인의 문제다 보니까 아름다운 얼굴을 봤을 때 그것이 그림으로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. 살아있는 표정을 손의 힘으로 표현하는 것, 저는 한 번도 극사실이라는 장르에 연연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화적인 면모가 더욱 강조되었던 것 같고요. 마티에르라든가 빠르게 지나갔던 붓의 흔적들,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의 기술력과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결속시켜서 시대를 아우를 만한 회화를 구축하고 싶습니다.